가르마리고 버리고 보십시오. 그동안에 들은 법문 다 버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 누구의 법문, 뭐 제 법문이든 뭐 부처님 법문, 다 누구 법문이든 다 버리고 전부 내 자기 아르마리로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거 다 틀렸다 하고 그대로 정말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진짜로 한번 봐보십시오. 스님한테 지난주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놈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거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행동의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걸 아는 행동하는 걸 아는 게 내 나의 에, 진짜 참 나지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 옛날에는 이런 쪽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좀 그 말이 마음속에 좀 깊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감정이 막 화가 나고 슬프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그 감정에 내가 훅 딸려가고 이런 것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 본질이 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뭔가 좀 뭐랄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어떤 그 감정을 바로 이렇게 좀 객관적 남의 일을 보듯이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런 그 일 처리함에 있어서나 감정에 있어서나 좀 마음에 좀 태평하다 그래야 될까 뭐랄까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아들 일이나 가족 일이나 뭐 엄마 부모적인 일 속으로도 옛날에는 막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 보이면 확 짜증이 나가지고선 말이 확 나가고 막 이러면서 조금 또 내가 너무했나 심했나 막 나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게 향당하는 게 이게 뭐 분별이 막 엄청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 생각 속에 막 빠졌었는데 그런 것보다 요즘은 남의 일 보듯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좀 뭐랄까 네, 좀 편안해지고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죠.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약간.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대상에 빠지기보다 뭔가 나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그건 줄은 알겠는데 그런 나는 어딨지? 그런 나는 어디? 뭐 찾을 게 있나?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다지. 뭐가 더 이상 찾을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체험을 뭐 하나 되고 이러면 보여진다는데 그런 것 체증은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도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뭐랄까 그 이 정도의 편안함을 좀 안착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뭘 내가 더 나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럴 나고 될 것도 아니지만 그런 뭐랄까 스님의 말씀을 빌자면 뭔가 간절함이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이제 조금 살만 하면 사람이 좀 안 간절하죠, 그죠?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들어서 근데 지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참 나라고 했는데 지금 참 나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참 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나라는 따로 뭘 하나 두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참 나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나라고 합니다. 나 이것이 불성이거든요. 이것이 생로애락, 생로병사, 희노애락과 상관없는 불성이거든요. 나 이것이. 그래서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내라, 나를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건 의식적인 조작입니다. 방금 하신 것은 내가 참나, 이것이 나다. 참나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놈이고 들리는 대상이 아니라 듣는 놈이다 생각하니까 들리는 대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현실에 보고 들리는 것에 집착이 안 가고 좀 편안해졌다. 뭐 그건 의식적인 조작으로 인한 겁니다. 즉 의식 조작이란 게 뭐냐면 아, 이 보고 듣고 하는 놈 이게 참나지. 보이고 들리고 일어나는 감정 이게 참나가 아니구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줄 아는 놈 요게 참나이구나 생각하니까 거기에 안 끌려가니까 좀 편하겠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약을 썼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자기가 자기를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면 즉 자기와 자기가 확실하게 한번 만나보지 못하면 자기라는 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몸과 느껴지는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심리적인 기법을 쓰겠죠. 계속 그래 저게 나가 아니고 보는 놈이 참나지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은 좀 편안해질 거고 뭐 그거는 돌로 풀어 눌러놓은 것과 같다. 끝이 없다. 기찻길 철로와 같다. 두 개는 절대 못 만난다. 그러면 뭐 알아채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아, 나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채니까 화를 따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라 이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라. 이 보는 놈 지금 다시 아르마리로 빠졌습니다. 중간에. 그래 뭐 보고 듣고 이거 하는 이게 나지 이거 말고 별다른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아마 어디서 들은 얘기 같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나지 별다른 게 없다 하는 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그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도 맞지 않는 게 보는 놈 듣는 놈 이게 참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고 들리는 이거 말고 뭐가 있는가 이게 나지 하는 거하고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보고 들리는 이거 하고 보는 놈 듣는 놈 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오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보는 놈, 듣는 놈 하고, 보고 듣고 있는 이거밖에 뭐더 있어? 하면은, 보고 듣는 것하고, 보는 놈, 듣는 놈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떤 게 나입니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이게 나지 이거 말고 뭐더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거 말고 보는 놈 듣는 놈이 나인 것 같습니까? 보는 놈, 듣는 놈. 그게 나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 우선 내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게 나지 뭐더 있어? 하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잘못 알고 그건 아니, 일시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감정이고 생각이고 아니요. 옷이 그거는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게 나야라는 것을 아르마리가 지금 하나 있어요. 법우님 속에. 자기한테 이게 나야. 그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치워져야 진도가 나갑니다. 보이고 들리는 게 이게 나다? 물론 그런 말할수 있습니다. 그말 자체는 틀렸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지금 법우님한테는 그것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문, 맞는 법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약이에요.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법이에요.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집착해 있는 사람한테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것은 독양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는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병에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개에게 불성이 있다는 게 약일까요? 없다는 게 약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약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약일 뿐입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열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열을 내리는 게 약이고 열이 내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열 올리는 게 약이지 열 올리는 게 쓰는 그러면 약입니까? 내리는 게 약입니까? 그 어느 것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아서 열이 안 나는 사람한테는 정상인 사람한테는 그 둘 다 약이 아닙니다. 그 먹으면 독이 됩니다. 둘 다. 법은 정해져 있는 법문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어떤 병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낫게 하기 위한 낫게 해주는 게 약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오류가 법문 들은 것을 가지고 그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아는 거 다 버려라 했는데 못 버립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고생길 갑니다. 아는 거 다 버려라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절진 문 앞에 쓰여 있는 것들입니다. 많이 쓰여 있습니다. 아는 거 다 버려라. 이 문에 들어오면 아는 거 다 버려라. 아니야.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법문을 했어. 아는 거 다 버려라. 예외.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 것은 안 버려도 된다. 이런 말 안 적혀 있습니다. 아는 거 다 버려라. 아는 거 갖고 있어서 자기와 만나지 못한다. 법문 들은 거 다 버리십시오. 법문 들은 거 가지고 찾아가면 못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법이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 법을 내 나름대로 아르마리로 해석한 내용이 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해석한 내용이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 틀렸냐? 그 내용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나는 나를 상봉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봉을 못했다는 것은 틀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도가 맞지 않는 지도를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지도를 갖고 찾고 있으니까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지도가 맞다면 지금 도착했어야 되지 않나요?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하신 법문이라 해도 내가 가진 지도가 맞다면 지금 도착했어야 됩니다. 법문을 들을 때 자기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냥 비슷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저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구나. 그건 완전히 뭐 엉뚱한 얘기던데.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법문을. 나는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아는 거 버리냐. 내가 지금 도착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도, 내가 들은 법문, 내가 해석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언제나 견성의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안 해서 노력을 덜해서 못 간 게 아닙니다. 단박입니다. 오는 돈 오잖아요. 항상 돈 오. 바로 견성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견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내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진 지도 다 틀린 지도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아니야 이거 맞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렸을 때에 자기와 만납니다. 이거는 자기와의 만남이지 아르마리라는 지도를 갖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도 내가 받아들인 것,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결과가 와버렸다 하면 그건 받아들여진 건데 결과가 안 왔다는 것은 내가 내 식으로 왜곡시켜서 내 아르마리로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참 나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하는 이 나가 있죠.
그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나가 뭐 어디에 떡하니 위치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나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가 있으니까 대답도 하지, 그죠? 그 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그냥 지금 대답하는 거, 이 대답 이것밖에 없지 뭐가 더 있냐? 이거는 아르마리입니다. 그 아르마리는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 공부는요. 실제로 하면은 빨리 해결되고 재미도 있어요. 진짜로 하면. 우리 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론 공부하면 애들이 다 따분해 하는데 실험하면은 그래도 조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찾아내고 확인하고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남의 말 듣기만 하고 뭐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재미없습니다. 따분하고. 근데 이 공부는 다행히 100% 실제입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실제는 뭐냐? 내가 나를 진짜로 찾아내버리면 끝납니다. 진짜 발견하면, 진짜 확인이 되면. 단순하게 말하고 있네? 나 있네? 있긴 있네? 없다고 하자니 없다고 할 수는 없네. 근데 나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뭐가 있어서 온갖 생각 다 하고 이러고 있나?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동영상 있죠. 그 독참한다든가 뭐 법회 도중에 이렇게 벗어나는 분들도 자기 발견되는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보실 때에 아르마리고 버리고 보십시오. 그동안에 들은 법문 다 버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 누구의 법문, 뭐 제 법문이든 뭐 부처님 법문 다 누구 법문이든 다 버리고 전부 내 자기 아르마리로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거 다 틀렸다 하고 그대로 정말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진짜로 한번 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